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불을 끄니까 또 새롭네. 예. 불을 끄니까 무슨, 와, 사람들, 저기 뭐야, 사람들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불을 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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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몽양 여운형 선생의 3.1 운동 즈음회를 보셨습니다. 자, 이게 3.1 운동에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납니다. 일본 정부가 초청했다더라. 일본 정부가 초청을 했다더라. 하라 내각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다더라. 자, 뭘 목표로 했느냐? 일본은 조선주를 만들어주겠다. 야, 너가 독립하지 말고 조선주를 만들면은 중의원에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너가 대표를 보내면 너가 대표의 권익을 보호하게끔 해주겠다라고 몽양 여운형에 얘기하면 되겠지. 자, 보세요. 일본 제국주의 정보부에서 누구를 설득해야 이것이 맥혀 들어간다고 당시에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여운형. 그죠? 여운형 선생을 설득하는 것이 웬만한 그 하리삐리한 놈들 한 수십 명 설득하는 효과가 있다. 몽양 여운형 선생 한 명이 이때의 공식적인 직함이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차장. 근데 외무차장 그러니까 외무장관보다도 한 단계 아래 갔죠. 근데 어떻게 돼요? 외무차장을 하여튼 최고로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김구 선생과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김구 선생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 뭐라고 했을까요? 어, 그래, 나는 언제 가면 돼? 어? 나는 언제 가면 돼? 그래, 여운형이는 또 가고, 그래, 나는 언제 가면 돼? 저, 여운형 선생만 불렀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너를 왜 안 불러? 그죠? 김구 선생님한테 좀 억울할 만하죠, 그죠? 예. 예. 그 다음, 또 한 사람. 안창호 선생은 어땠을까요? 안창호 선생. 안창호 선생이 가장 격렬하게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아니, 너를 안 부르고 왜, 내가 내무총감인데 왜 너를 안 부르고? 여운형 선생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대로 흉내내는 거는 도산 선생님의 명예에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도산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예,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인간적인 모습이니까. 예, 몽양극이 뭐를 이렇게 이제. 예. 아, 이거는 뭐 한 자리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노? 저기 조소왕 선생님이라든가 이동휘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지금 가면은 일본 정부에 이용만 당할 것이다. 어, 절대 안 된다. 자,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의 반응이 되게 궁금하시죠? 이승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 잘 다녀오라고. 이랬을까요? 아, 잘 다녀오라고. 아니면 절대 안 돼. 그 일본 정부에게 이용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또 씻을 데 없는 짓 하고 있네. 그런 거 해봤자 조선 독립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알겠나? 딱 이승만 다운 발상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그나마 인간적이고, 예, 김구 선생은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이죠. 그래, 나는 언제 가면 돼? 그죠? 예. 그런데, 그, 몽양 선생만 불렀다. 근데 이제 저, 반대하던 분들이 다 11월 11일 날, 그, 상하이에서 다 빠이빠이 하러 옵니다. 이승만은 저 미국에 있으니까 못 오고, 다 옵니다. 와가지고, 몽양 선생이, 이, 뭐야, 쿠레 항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오사카를 통한 기차를 타고,
도쿄로 가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기자들이 다 따라 붙기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딱 내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쿠레항구에 내렸는데 그것도 항구도 쿠레항구가 뭐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통영항구 같은 항구인데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돼. 조촐하게 그냥 말만 해놓고 처음에는 어떻게 돼? 세게 잡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기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해군참모총장이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너 이 새끼 똑바로 앉아 임마. 니 여기 어딘 줄 알고 여 일본 제국의 심장이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몽냥이 얘기하죠. 쿠레가 심장이냐. 거기에서 해군참모총장이 한방 먹습니다. 니 임마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독립 저 뭐야 발전시켜주고 근대화시켜줬는데 왜 너희가 함부로 독립운동을 해? 예. 그렇게 해서 몽냥이 조금도 지지 않아요. 상하게 막 책상 치면서 같이 달라들어요. 해군참모총장이 놀랬다고 합니다. 뭐에 놀래냐. 일본말을 너무 잘해. 일본말을. 완벽하게 싸움이 돼. 싸움이. 일본말로. 몇 시간 동안. 그래 해군참모총장이 와 졌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기자들이 붙여집니다. 그래 기자들에게 수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 어떻게 돼. 기차 타고 가는 한 3일 동안 어때? 전 일본이 몽냥이 왔다 그래가지고 다 구경하러 옵니다. 도쿄에서. 그래 도쿄 제국 호텔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도쿄 제국 호텔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3.1 운동의 대단원 몽냥 여운형 도쿄 제국 호텔 연설.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거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한 모든 이야기 교과서에서 들었거나 보신 적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내가 배운 교과서에서는 있다. 아무도 없죠?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있죠. 반말 찍찍 써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왜 반말하냐 그러니까 나는 반말하냐 욕도 한다 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나이가 80된 사람 앞에 그게 할 일이냐? 막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반팔 찍찍 써가면서, 그죠? 예. 조선은 왜 독립해야 되는가? 자, 다음 보세요. 오늘 이 연설에서 뭐라 그랬는가? 제가 연설 전문을 들고 왔습니다. 연설 전문! 내가 이번에 온 목적은 일본 당국자와 이 식자들을 만나 조선 독립의 진위를 말하고 일본 당국의 의견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 직원들과 식자 제국과 간격 없이 교환하게 된 것은 유쾌하고 감사한 일. 나에게는 독립운동이 평생의 사업이다. 여기에서 한 명이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33살밖에 안 된 게 무슨 평생의 사업을 얘기하느냐고. 그랬대요. 진짜로. 똑같잖아요. 구주 전란이 일어났을 때 나와 우리 조선이 독립국가로 대전에 참가하지 못하고 동양 한모통에 쭈그리고 앉아 우두커니 반가움만 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웠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의 장래가 신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시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자신했다. 그러므로 나는 표현이 고국에서 떠나 상해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작년 1918년 11월에 대전이 끝나고 상해의 각 사원에는 평화의 종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신의 사명이 머리 위에 내린 듯 했다. 그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동지 김규식을 파리에 보내고 3월 1일에는 내지에서 독립운동이 돌발하여 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각 대한민족이 전부 각성하였다. 줄인 자는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찾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인간 자연의 원리다. 이것을 막을 자가 있는가? 일본인에게 생존권이 있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홀로 생존권이 없는가? 즉 뭐냐? 우리는 3등 민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일본인에게 생존권이 있다는 것은 한인이 긍정하는 바이요. 한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이 허락하는 바이다. 왜? 여운형 선생은 무슨 교도입니까? 기독교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그냥
덕수궁 앞에 교회로 알고 계시는 서울 정동교회가 전덕기 목사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하고 어떻게 돼? 여운형 선생이 청년 전도사로서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청년 전도사 또 한 명 더 있었어. 누구? 서재필. 여러분. 서재필. 미국명 필립 제이슨. 우리나라에 몰래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대통령 뷰캐넌의 조카 사위가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 뷰캐넌은 자기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조카 애가 모든 대통령 자식으로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돼? 과외 교사로 들어갔던 서재필이 잡은 거예요. 잡았어. 이걸로 치자면 뭐야? 지금 라오스의 한 독립투사가 라오스에서 역적으로 몰리가 우리나라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외동딸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라오스가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럴 거 아닙니까? 어? 야, 라오스 사람하고, 야, 남자가 없긴 없는가 보다. 우리 그랬겠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그때. 서재필이 어떻게 네가 결혼을 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말도 마라. 내가 그 결혼하려 하니까 그 집 개가 반대하더라, 개가. 벨지언 말리노이즈라고 그 셰퍼드 닮은 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애완견이라고 하는 문화를 그 딸이 가져온 거야. 미리엄, 메리엘 부캐넌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런데 그 개가 막 서재필을 못 들어오게 왈왈 짖었다 하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야, 개가 나를 반대하는구나. 그죠? 어. 일본 정부는 이것을 무슨 방해한 권리가 있는가? 이제는 세계 약소민족 해방, 부인 해방, 노동자 해방 등 세계 개조를 부르짖고 있다. 자, 보세요. 세계 약소민족 해방은 이승만과 고아 송진우와 김규식이 다 얘기하죠. 여운형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플러스 부인 해방, 노동자 해방.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개조를 부르짖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운동이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새벽에 어느 집에서 닭이 울면 이웃집 닭이 따라오는 것은 다른 닭이 운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닭이 주체적으로 각성을 해서 우는 거다. 이 말이야. 때가 와서 생존권이 양심적으로 발작된 것이 조선의 독립운동이다. 결코 민족 자결주의에 도취한 것이 아니다. 신은 오직 평화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려 한다. 과거의 약탈 사륙을 중지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33살 몽양 여운형이 일본 제국주의가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경술 국치는 1910년인데 1894년 경복궁 범골 때부터 어떻게 돼?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먹었다고 봤을 때 20년 가까이 있는 도쿄의 심장에 들어가서 한국말로, 여러분, 일본말 하나 없는 한국말로 이것을 연설하고 옆에서 설산 장덕수가 동시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약탈, 사륙을 중지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세계를 개척하고 개조로 달려나가 평화적 천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우리의 선조는 칼과 총으로 서로 죽였으나 이후로는 서로 붙들고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은 세계의 장벽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때 일본이 자유를 부르짖는 한인에게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한국 합병의 필요를 말했다. 첫째, 일본은 자기 방위를 위하여 조선을 합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일본의 논리를 이제 하나하나씩 깨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차르 체제가 무너진 이상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러시아가 바로 바다 건너면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먹는 것은 러시아가 일본을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 그거를 막는다는 심정에서 조선까지 우리가 먹었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차르 체제가 이제 무너진 이상 이런 것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조선은 독립을 유지한 실력이 없다고 한다. 과연 병력이 없다. 그러나 이제 1919년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독립했고 깨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민족이 독립했다고 3.1 기미독립선언서와 28 무호독립선언서,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4월 11일 날 생긴 것이 샹하이 임시정부다. 열화와 같은 애국심이 이제 폭발했다. 붉은 피와 생명으로 조국의 독립에 임장하는 건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면 조선에는 적이 없다. 서쪽이 오신 중화민국은 확실히 조선과 친선할 것이다. 일본이 솔선하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는 날이면 조선은 마땅히 일본과 친선할 것이다. 우리의 건설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인민을 다스리는 국가일 것이다. 이민주공화국은 대한민족의 절대적 요구여 세계대세의 요구다. 여기에서 딱 보고 뭐야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민이라고 했다. 이거는 소련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백성을 뜻하는 한자어가 인민입니다. 이 김일서 이놈 새끼가 이 좋은 말을 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화란 것은 형식적 단결로는 성취하지 못한다. 이제 일본이 아무리 첩첩이고로 일중친선을 말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직 정신적 단결이 필요하자. 우리 동양인이 이런 경우에 서로 반목하는 것이 복된 일인가? 아니다. 조선 독립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에도 민주주의 국가. 왜? 순웬이 이때 뭐예요? 1914년에 신의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국에도 민주주의, 조선에도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일본에도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면 일제기 조선 독립을 위하여 일청전쟁과 일로전쟁을 했다고 일본이 그때의 성명을 무시하고 스스로 약속을 어겼으니 한, 화, 두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국과 중국의 두 민족이, 한, 화, 두 민족이 조선 독립은 일본과 분리하는 듯하나 원한을 버리고 동일한 보조를 취하여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이니 진정한 합의리요 동양 편화를 확보함이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제1의 기초이다. 우리는 꼭 전쟁을 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싸우지 않고는 인류가 누릴 자유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인가? 일본 인사들은 깊이 생각하라. 박수 한 쳐 주십니다. 꼭 이렇게 엎드려야 저를 벗기 위해서 제가 엎드려야 돼. 이게 우리 대한민국 강의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는 도쿄 제국 호텔의 연설 전문입니다. 자, 이 연설을 하고 난 뒤에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연설을 할 때 약 500명의 일본 중의원, 참의원, 일본 황실 뭐 다 와 있었어요. 도쿄 지사 뭐 다 와 있어서 어떻게 됐을까? 반응이. 맨 처음에는 평생의 수건이 다 했을 때 뭐라고 했다 했어? 33살밖에 안 내기 무슨 평생이고? 이 새끼 네가 늙어봤어? 몇 살이야? 이만 한지 독고로 됐을까? 지금 네가 몇 살인데? 뭐 이러면서 막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뒤에서 대한독립 만세! 반자이 먹으라고. 그 마이니치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매일신문에 뭐라고 그 다음날 논설이 나옵니까? 조선이 독립해야 되겠네.
조선 독립해야 되겠구만. 독립해야 되겠네. 이 연설을 들어보니까네. 일본, 아, 조선 정부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립해야 되겠구만. 쓰는 거예요. 일본 하라 내각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일본 자민당 내각이 그래서 어떻게 돼? 이때 한 달 뒤에 전부 해산합니다. 해산, 내각 해산. 그리고 어떻게 돼? 11월 27일이잖아요. 1월 달에 다시 선거를 해요. 전국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시겠어요? 33살짜리를 불러다가 좀 잘해주고 잘 구스르면은 3.1운동을 사실상 짓밟을 수 있다고 봤지. 실제로는 어떻게 돼? 전혀 안 됐다면 전혀. 완전히 그러니까 뭐냐. 이노우의 카오루의 아들이 뭐라 그랬노? 야, 우리 아버지가 행기. 그게 우리 아버지니까 행기지. 하라 니가 돌았다고. 씨.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말을 하잖아요. 강의도 중에. 그죠? 욕도 하잖아요. 그럼 또 그러셨겠지. 어따 대고 반말이야? 그랬겠지. 맞죠?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 대충 안 오세요? 33살 때, 1919년에 일본 정부가 여운형을 찍어서 일본 정보부에서 두 달 동안 한국의 독립투사를 전부 다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하라 내각에다 올렸습니다. 몽양 여운형이라는 한 청년이 좀 말이 통한다.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말이 통한다. 그렇게 해서 땡겼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실패했는데 1945년 8월 13일 날 저녁에 또다시 누굴 선택합니까? 여운형 선생을 선택해서 부른다. 야, 내가 저기 이제 망하게 됐거든. 이 말, 엔도 총감이. 그 제일 위에 총독은 아베 노부유키고 그 밑에 2인자가 엔도 총감 아니에요. 그 엔도 총감이 야, 내가 막 좀 극하게 돼서 좀 우리가 이제 망하거든. 그러니까 네 좀 내려와가지고 그 치안을 좀 담당해라. 그래서 결론은 뭐야? 나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좀 해줘. 왜? 그때 당시 엔도의 생각은 뭐예요? 미국이 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러시아, 소련이 아마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소련 정부하고 제일 말이 잘 통할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모스코바 그 극동 피아빵 민족 대회에 가가지고 몽양 여운형이 그렇게 히트를 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운형 불러. 이래 된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고하 송진우는 불렀는데 안 갔다 그랬죠? 불렀는데 왜 안 갑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송진우가 은진송 씨의 어떤 그런 강력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지 않았느냐. 송시열의 후손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내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느냐.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1942년도부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잘 준비해놨는지 4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10월 달에 어디 남조선 과도입법정부를 만들어서 김규식을 의장으로 세우고 보니까 뭐냐. 문서가 다 되어 있더라 이거. 어느 문서? 각 고을에 친일파를 처단하는데 누구를 친일파로 선정할 것인가 그 기준과 친일파까지 다 조사대가 있어. 그 마을에 다 뭐야? 지주들. 그 마을에 뭐예요? 다 경찰들. 그 마을에 뭐예요? 면장들. 그 사람들 중에 거의 50%는 누구예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인데 조선인화 되어 있던 못된 일본 놈들. 다 조사가 돼가 있어. 이승만이 딱 보고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휴, 이거 뭐야 이거. 각계 지도자 층을 총망라. 45년 당시의 신문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임명. 맞죠? 이런 식으로 다 돼. 요 개동사옥에서 서울시 종로구 개동이라는 개동사옥에서 이렇게 했다. 이게 뭐예요? 1945년 8월 15일에 천황이 오전 10시에 천황 오금 이래가지고 아 덴노 헤이카노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사진 있죠? 8.15 광복 사진 그거 다 언제 찍은 겁니까? 8월 22일 날 찍은 거예요. 그게 8월 15일 날 당일 날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에요. 8월 15일 날 당일 날은 사람들이 이래도 야 해방이 됐다며 해방이라며 그게 뭔데? 그거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일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야 너가 졌다며 야 너가 깨졌다며 이거 어찌 된 건데? 너가 왜 깨지는데? 왜? 거짓 선전에 그동안 속았거든. 대본영 뉴스 이런 거에 속았단 말이야. 맨날 이분 나오더만 왜 깨져? 그건 뭐야? 그런데 8월 16일부터는 서서히 불안감에 젖어옵니다. 왜?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군복무를 하고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불령선인이라고 잡아서 고문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불안해요. 슬 불안해집니다. 오 이상하다. 왜 이렇지? 라고 반말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반말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 이런 저질의 강의를 들을 수 없다. 이러고 나가. 그죠? 어. 그런데 마침 이분이 개동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아, 그 뭐 전혀 좋을 거 없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누구냐 싶어보니까 몽양 여운형 선생.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휘문고등학교로 모두 모입니다. 개동에 있었거든 당시에. 좌우합작 7원칙. 자, 어떤 나라를 꿈꿨느냐? 7원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좌우 합작입니다.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 세력은 좌익이 우세했다라고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나옵니다. 좌익이 우세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보적 민족주의가 우세했겠죠? 좌익이 우세하다는 말은 그런 좌익의 땅에서 우리가 우익으로 구축했다라고 하는 심리적 효과를 주기 위한 백인엽, 백선엽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예. 좌익과 우익이 동등했다기 때문에 어떻게 돼? 좌우 합작이 된 거죠. 좌익이 우세했다는 80%가 좌익인데 좌익이 그냥 먹으면 되지. 우익하고 합작을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요즘 같이 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합당한다 그러면은 3석짜리 개혁신당과 108석짜리 국민의힘이 합당한다 그러면은 당대당으로 만나겠지.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3석짜리면은 뭐야? 야 시키는 대로 다 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이러면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좌익이 앞섰는데 좌익이 먹어버리지 뭐 때문에 우익하고 합작하자 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돼? 좌우 합작이란 말도 잘 들어보세요. 좌익이 앞에 있죠? 이게 뭡니까? 좌에서 우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나라를 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좌 합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지? 좌우익. 좌익이 우선이었다. 좌익이 우세였다. 이런 말.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미소공동위원회 속기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그 다음 뭐냐?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분야하고 중요한 산업은 국유화하며 지방자치제를 확립한다. 그 다음 또 친일파를 처리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다섯 번째, 정치운동자를 석방하고 남북 좌우의 테러활동을 제재한다. 여섯째, 입법기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 이 사회가 여러분이 볼 때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자본주의죠. 이거는 뭐야?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미소공동위원회 속기를 요청하는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 분야하고 중요한 산업은 국유화하며 지방자치제를 확립한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산업은 국유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의 국유화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유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유화라는 건 뭡니까? 중요한 산업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 농업? 아니 농업은 국유화가 아니지. 뭐예요? 발전업, 전기를 생산하는. 지금 여러분들 관광서비스업이 한 40%, 제조업이 40%, 농림수산업이 뭐예요? 20%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관광 서비스 산업에 종사할 거예요. 금융업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속합니다. 제조업은요, 뭐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어땠을까? 5%가 제조업이었고, 95%는 농림수산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5%의 제조업을 나라가 소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그 기업을 잡고 어떻게 그 생산자를 정해줘야 되겠죠? 5%니까. 북한은 어땠습니까? 북한은 35% 제조업이.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10%. 그 다음에 농업은요. 농림수산업은 45%. 그러니 어떻게 35%나 되는 애들을 전부 다 국유화하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업화는 북쪽이 훨씬 많이 돼 있었다고. 1938년도부터 진행된 국가총동원령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그 산업화를 못한 인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인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만주로 갔죠. 그죠? 만주로 가고 북한으로 갔죠. 아니면 중국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데 남북 분단 때문에 못 돌아오다가 누구 때문에? 흥남 대철수 때 빅토리 메르디스 호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빅토리 메르디스에 왜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탈출을 하려고 날리고 원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고향을. 남북 통일이 되면 안 갔지. 원래 고향을 이제 북한 땅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10만 명만 탈출한. 해방 직후 그날 아침의 연설. 8월 15일 휘문중학교에서 열린 건준 발족식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이 연설하고 계십니다. 여운형 선생의 연설은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의견대로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잡아내시면은 그분에게는 제가 같이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느낌이 오는 여운형 선생의 특징이 뭡니까? 센터 본능. 센터 본능 있지. 뭐 있어? 원고
예? 원고가 없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원고 없이 얘기했다니까. 예. 반바지. 아, 참. 반바지. 와, 정말. 패셔너블. 흰색 옷. 자, 근접합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 호치민. 호치민을 닮았다. 호치민처럼 얼굴이 이렇게 뾰족하게 길조하게 생겼습니까? 호치민보다는 100배 안 잘생겼어요? 호치민은 왜 사흘에 피죽도 안 그러면 온몸처럼 애가 생겼다니까. 안경도 안 끼고. 아, 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평상복을 입었어요. 평상복을 입었어요. 저 중요한 연설 자리에 평상복을 입고 나서셨어요. 저때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요쪽 아래. 예, 바로 아래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 연설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연설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저때 연설을 뭐를 하셨느냐. 여러분 이순신 이야기를 하셨다고. 우리나라는 원래 일본을 이겨온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일본을 이기고 승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지은 민족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 한때 고난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일본을 당당히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우리 할머니도 그것까지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기록은 없나요? 기록이 없어요. 저거를 사진만 찍었어. 사진만 찍었지. 당시에 누구 비서장이 누굽니까? 고경흠이라는 비서죠. 고경흠. 고경흠은 나중에 그 암살 당하실 때 오른쪽에 타고 계셨습니다. 오른쪽에 타고 계셔서 여운형 선생이 뒤에서 맞을 때 차에 오른쪽에 타고 계셨다니까 죽음의 문턱을 한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3.1운동과 몽냥. 이분이 누구죠? 여운홍 선생님. 이분이 누굽니까? 여기 김규식 선생님. 여기 조소왕 선생님.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장택상 선생. 그 다음에, 자, 보세요. 1919년 2월 신한청년단 대표로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 1918년에 신한청년단을 창당. 이렇게 아주 글로벌하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왜? 북한 때문에 못 가요.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도쿄 제국 호텔 연설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안 됩니까? 그죠? 이거는 다분히 의도된 거죠. 대한민국의 센터에 내가 서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가는 곳마다 나를 대단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라가 알고 그거는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 다시 쿠레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로 샹하이로 갑니다. 이때 대단했다고 합니다. 샹하이가. 아주 들썩들썩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라 내각을 보고 붙이는 말이면 천하의 병신 내각이다. 병신의회다. 야, 일본이 이렇게까지 약해졌느냐. 당시 일본의 군부가. 어떻게 식민지의 청년에게 이런 자리를 일본 정부가 멍석을 깔아주느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 내각이 물러나고 다른 총리가 들어오고 선거를 다시 했다는 얘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왜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안 나올까요? 왜 우리 역사 선생님들은 시간을 2시간을 할애해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이승만의 일대기를 다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서는
3.1운동이 이승만의 자유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이성 열받구로. 한마디로 가소롭습니다. 진짜. 자, 조금 쉬어가는 코너. 혈압 조정 시간. 170까지 올랐던 혈압을 다시 130으로 떨어뜨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이분 누굽니까? 최승희. 최승희가 누군지 나는 몰라요. 아휴, 다행입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했더니 그게 누군데요? 저 예쁜 여자가 누군데요? 저 사람 배우예요? 이렇게 얘기 아닙니다. 발레리나죠. 그 다음에 옆에는 누굽니까? 손기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요거는 누굽니까? 이게 남승용이라고. 이 사람이 남승용이지. 이건 누구야? 이 딱 얘가 있는 포즈가 뭐예요, 이거? 스케이트죠? 스케이트가 여기 갑자기 왜 나오는데? 여기, 초인적 기억으로, 기록으로, 김정년군 드디어 우승. 그죠? 왜냐면, 김 씨, 이 씨, 최 씨 세 명이 했다. 1936년도 12월 달에 또 하나의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예, 독일에서 열립니다. 예, 독일에서 열리는데, 저 세 명 중에 김준연 선수하고 이씨, 이성덕 선수가 저기에 참여합니다. 저 참여도 1만 미터, 장거리, 1만 미터에서 모두 일본 선수들을 제끼고, 조선 선수들이 참여를 했죠.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굉장한 히트였습니다. 마라톤을 제패한 조선 애들이 다시금 빙상 마라톤인 1만 미터에 나왔다. 그랬는데 8등 했다고 합니다. 총 70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8등 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8등을 했다. 이 8등한 선수가 이성덕 선수. 이성덕 선수는 당시에 일본 도쿄에 있는 주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주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스케이트를 잘 타가지고 선수권에 나왔는데 여운영 선생을 좋아해서 여운영 선생한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봐서 좋은 성적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꼭 나가야 합니까? 라는 말에 여운영 선생이 또 김규식 선생을 그 프랑스 파리에 보낼 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네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있지만 자네의 등 뒤에는 2천만 동포의 응원이 있네. 나가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성덕이 나갑니다. 이성덕이 나가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가는데 이유는 지금도 36년이잖아. 지금도 만주 어딘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내 동생에게 내 소식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동생이 누굽니까? 이성덕이의 동생 이성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성순이 누구냐? 시라손입니다. 뭐 야인시대 뭐 시라손이나 뭐 덤배 뭐 이러면서 뭐 그죠 반말 찍찍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욕도 해가면서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래 그 야인시대 보고 있으면 이런 저질의 드라마를 내가 봐야 되느냐 이러고 나가잖아. 나가버리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사람 나와가지고 나이 80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이지
주먹질하고 그래야 되겠어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 모습은 철저하게 왜곡된 이성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깡패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제마피아 그 국제 나이트클럽에서 보는 국제마피아 화웨이 한국총 뭐 이런 쪽에 있는 깡패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깡패들은 일본 고등계 형사 앞에 갖다 놓으면 오줌을 질질 쌀 거라고. 무서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야?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독립운동가. 폭력적 독립운동가들. 아시겠어요? 김두한이라든가 이런 애들 다. 제 강의 중에 그 김두한과 종로파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완전히 새롭게, 왜냐하면 소파 방정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김두한을 보고 나왔던 말이 뭐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깡패되는 것을 탓하지 말라. 남의 자식이. 내 아들이 깡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야? 기생이 되는 거. 딸을 낳았으면 기생되는 거를 욕하지 마라. 내 딸이 기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옳게 못 받고 제대로 학교도 안 다니고 해낸 애들은 결국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하는 게 뭐야? 깡패고 기생이다 이 말이죠. 깡패고 기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야? 이상.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첫 구절이 뭡니까?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연재됐던 소설입니까? 중앙일보에 연재가 됐던 소설. 여운형 사장이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듣고 이상의 오감도, 이상의 날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이런 것들을 다 재밌겠네 하면서 방우영의 조선일보에서 미친놈이라고 치고 동아일보 송진우가 미친놈이라고 친 거를 여운형 사장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천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나의 평생 소원은 일본인을 한국인 손기정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뭐예요? 손기정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나중에 손기정이 운구를 할 때 관을 맵니다. 울어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이성수의 형, 이성덕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엄청난 스포츠 스타들이 자발적으로 관을 메고 간다 이거. 스포츠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 진정한 좌우 합작은 스포츠다. 아시겠습니까? 소설가 박태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봉준호 감독의 외삼촌입니다. 봉준호. 예. 그 다음에 저 뭐야 박태원 씨가 월북한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백백교. 여러분, 백백교라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거 아십니까? 사이비 종교 아십니까? 백백교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르뽀처럼 중앙일보에 게재하다가 백백교로부터 여기 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 북한으로 건너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1932년, 아, 47년 3월 12일, 트루먼 독트린. 동서냉전이다. 이제 미국과 소련은 같이 독일을 물리쳤던, 나치즘을 물리쳤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 완벽한 원수로서, 불구대천지 원수로 진행됐다. 마샬 플랜과 코민 포럼이라고 하는 걸 냉전을 공식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몽양이 꿈꾸던 나라. 자, 이제 몽양 암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양 선생을 얘기하면 전부 다 암살을 얘기합니다. 몽양 암살은 과연 누가 한 것인가?
아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승만을 따라댕기던 사람이 이승만에게 과잉 충성한 결과입니다. 세 명이 있습니다. 누구? 이종형. 이종형. 극우 유튜버. 우리로 치면 극우 유튜버. 이종형. 반민특위 체포 2호. 이종형. 그 다음이 누구야? 여기 이 사람. 여기 이 사람. 이묘묵.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내가 매불쇼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여자라고 했던 사람. 박 마리아. 요 세 명입니다. 세 명이 기획해서 우리가 이승만에게, 선생에게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좌우합작의 분위기가 미군정에서도 굉장히 무르익었고, 버치라고 하는 중위가 그 김규식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여운형 선생을 부통령으로 만들자고 해서 어떻게 돼? 안까지 다 올려놓았던 그 좌우합작의 원리를 남조선 단독정부로서 확고하게 가름짓는 사건, 몽양 여운형과 이승만, 그 다음 백범 김구라고 불리는 이 삼거두체제에서 몽양 여운형이 빠져버림으로써 당연히 이승만의 독점체제가 이루어집니다. 독립촉성협의회가 모든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이 묘묵이라는 인간은 연희전문대학교의 교수이자 교장이었습니다. 그 전문학교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 묘무기를 보고 뭐라고 했노? 야, 전 전문학교 새끼지. 그 다음에 뭐야, 박마리아를 보고 전문학교 씨. 아시겠습니까? 이 종형이는 전 새끼 저 중학교 밖에 안 나온 새끼지. 라고 저보고 얘기하더라고. 그래, 나는 교과서를 아무리 찾아봤어. 뭐, 이종형, 뭐, 나오나,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찾아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할머니를 보고 자꾸 기성이자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왜 그렇게 되면은 애가 시험을 못 친다. 시험에 객관식 사지선다 영어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에 오답을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안 된다고. 우리 기세이는 역사 강사로 키워가지고 시대적 양심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멋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한 양심이고 나발이고 대학을 가야 될 까이가 라고 얘기했던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해라. 그래서 대학을 가서는 더욱더 저를 열심히 교육하셨던 우리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그냥 계속 뭐 이런 하고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뭐야 부산 노다이 사건, 여러분 부일 학생 의거의 주동자죠. 우리 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 이 두 분이, 그다음 우리 그 큰할아버지께서 이 손기정이 아니야 요 이묘무기하고 저기 뭐야 같이 저 45년도에 열심히 친일 활동을 했던 유승훈이라고 하는 애가 부일 학생의거에 탄압을 하러 내려오니까 유승훈이 어깨를 무릎 뜯어가지고 괘씸죄로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2일 날 돌아가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매불쇼의 최욱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그, 최욱 씨의 그런 열렬한 리액션은 참 좋은데, 예, 막, 그럼 그쯤에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후쿠오카 형무소 같은 방에 누가 있었느냐? 윤동주, 송몽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들어오더라네. 그래가지고, 야, 니는 어디서 왔노? 당신은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 생체 마루타가 되셔가지고 8월 12일 날 끝까지 버티시려고 했는데 체력이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월 15일에 해방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리 증조 할아버지 집에는 우리 큰 할아버지의 부고장이 같이 날아 들어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는 나라가 해방되고 그런 거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거야. 그것도 제일 똑똑하던 아들이.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 큰 할아버지가 유승우의 어깨를 물어 뜯을 때 인파 속으로 할아버지를 발로 주차고 물어 뜯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관계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으로 옆에 있지 마라 이거지. 참 눈물 나는 집안의 역사입니다. 우리 저 고조 할아버지가 참 갑오농민전쟁 때 그 농민군들한테 경남 창녕에서 집세기를 삼아가지고 공급을 했거든. 근데 농민군이 어느 날 다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농민군에 협조한 사람을 잡는다길래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라 부산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제가 태어나고 이제 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 이 이야기를 다 쓰니까 역시 집안의 핏줄은 무시를 못한다. 예, 그런데 그 집안의 핏줄보다도 우리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몽양 용영 선생은 사색당 당파 중에 소론이었다. 소론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안 된다. 따라서 소론이가 아니 이런 거죠. 노론이 소론을 죽였고 다시 노론이 나라를 팔았고 그래서 소론이 독립운동을 했고 다시 뭐냐 노론이 집권한 나라라는 거야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소론이 독립운동가 누가 있습니까? 소론. 독립운동가 소론. 자, 제일 대표적인 백범 김구 선생. 그죠? 또 나철. 그다음에 안중근. 그다음에 김소월. 안창호.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소론입니다. 이렇게 소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낯서시죠? 그죠? 이게 소론입니다. 참 우리가 여운형 선생이 바랬던 나라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이며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정확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꿈꾸셨던 우리 몽양 선생님의 정신을 오늘 제가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오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묘묵이라고 하는 이 통역정부를 구성한 사람이 어떻게 돼? 전부 다 몽양의 인민공화국은 전부 다 좌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를 할 때 얘기를 해서 하지가 대한민국은 남조선 단독 정부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서 여운형 선생이 결국 밀려나게 되는 하나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몽양이 꿈꾸던 나라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